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퀸즐랜드 북부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리치먼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편 차타스 타워는 잘 보셨는지요? 차타스 타워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완전 사막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길, 황폐화된 들, 반 끝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기차가 다행히 하나 지나가서 덜 심심했습니다. 호주같이 재미있는 나라도 드물죠. 풀만 있으면 목축업을 하고 땅을 파면 무한정 나오는 지하자원, 여기저기 마이닝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기차들이 지나가곤 합니다. 시간 관계상 헤드 부분만 찍었는데 정확히 세어보지 않고 대충 저희가 세어봤지만 50량이 넘는 정말 거대한 열차였습니다. 오늘은 약 3시간 반 360km 정도를 달려서 리치몬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리치몬드는 공룡의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1960년도에 우연히 한 농장에서부터 발견된 화석은 최근까지, 아니 지금도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치몬드 공룡 박물관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땅 속에는 화석이 무진장 묻혀 있지만 지상에는 목축업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 기록도 보시죠.
보십시오. 리치몬드 공룡 박물관 리얼 영상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구경을 하는 시간에도 유리벽 너머의 저들은 저렇게 공룡 화석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토의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공룡 화석 많이 많이 발굴이 돼서 후세에게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할리비의 이번 호주 여행은 비교적 큰 도시보다는 호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조그마한 작은 도시들을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